됩니다. 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그렇지? m 플러스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m은 0이 3, 3을 지나지 않더라도 정수 m에게 수를 구하네. 즉, 이놈이 지금 직선이 어떤 직선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럼 항상 지나는 이 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무슨 값에 관계없이? 그렇지. m의 값에 관계없이 x 좌표, y 좌표 항상 지나는 그 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어. 그렇지, 우리 친구들. 첫 번째, m에 대해서 내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x 좌표, y 좌표를 구하자. 그럼 m에 대한 함등식이죠. 그러면 x고,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이 값이 0,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좌표 마이너스 2, y좌표 얼마지 우리 친구들? 3이지. 항상 마이너스 2, 3을 지난다. 보자 우리 친구들. y가 있고 x가 있고 마이너스 2, 3. 이 직선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 오케이? 근데 3, 3을 지나면 안 돼. 그럼 이 점을 지난 직선 3, 3을 지나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면 안 되겠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면 항상 3, 3면을 지나죠.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면 안 돼.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어디서부터겠어? 자, 0부터겠지. 기울기가 0이면 평행한 거잖아. 그래, 안 그렇지? 그렇죠. 기울기가 0. 0부터. 오케이? 0부터.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원점까지. 그렇지? 원점. 원점까지만 지나면 3, 4분 지나잖아. 이 원점을 아래면 3, 4분이 지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는 여기 두 칸이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여기는 몇 칸이야? 세 칸이죠, 우리 친구들. 그럼 2 감소할 때 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기울기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순간, 아니, 양수인 순간 3, 4분을 지나니까. 그럼 기울기 구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기울기 구하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y는 이항하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이항하면 1 마이너스 2m. 됐니, 우리 친구들? 기울기는 이거네. 기울기는.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기울기 마이너스 m 플러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과 마이너스 2면 3, 4였다. 마이너스 2면 3이 들어도 되죠? 왜? 원점이니까 3, 4로 지나지 않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0. 0이 들어가도 되는 거지. 0 되니까. 그럼 양배동 친구들 1을 더해줘야 되겠다. 그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m, 1이 되지. 양배동 음수를 곱하면 답은 부등호방에 바뀌죠, 친구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m, 2분의 1. 이게 답이 되겠다. 그럼 정수 m의 개수야?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두 개가 되겠네. 정수의 개수는 두 개.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대로, 패턴대로 가면 돼. 이 직선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3이야. 근데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데, 그 지나는 점 중에서, 직선 중에서 3, 3을 지나면 안 돼.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안 되겠지. 그래, 안 돼. 그럼 기울기는 0부터. 그렇죠? 0부터 0,0을 지나는 기울기. 오케이? 더 가면 안 되겠지? 오케이? 예.